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요, 네.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아픔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 네.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네, 네, 네. 장애죠, 원래 타고나심이. 네, 네. 죄송하지만 선대 조상들 욕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네. 고향이 어디세요? 저요, 서울. 아버님도 서울이세요? 네, 아버지 서울이요. 승씨가 어떻게 되세요? 윤희가 딸이니까. 파평윤 씨세요? 네, 네, 네. 정말 내노란 집안인데요. 산에 벌이 정말 많습니다. 산에 벌전. 산의 벌전 중에서도 네. 산에는 그 긴 게 있죠. 짐승. 네. 그 벌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폭이 살아있는 것도 죽을 때는 한을 남긴대요. 네. 근데 하물며 이렇게 긴 것들, 이것들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무거운 거, 뭐 황 그런 거는 뭐 업대감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것까지. 그런 벌전으로 네. 대주님이 불편하게 몸을 안으신 겁니다. 네. 그걸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님 때. 할아버님 때 뭐 그렇다고 파평윤 씨 대주님네 네, 집안이 네. 못 먹고 못 사는 집안 아닌데 아, 건강식으로 먹은 거죠. 아, 못된 거죠, 나쁜 네. 거죠. 내 몸에 좋자고 그런 거를. 그래서 후대에 와서 대주님을 벌전으로 본인을 보신 거고, 못해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상처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네. 몸이 불편하시니까 부모의 사랑은 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받으셨겠지만 네. 손이 귀한 집이래요. 네. 형제간이 몇이에요? 이남이입니다. 이남이는 몇 째세요? 저 첫째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장남이 어떻게 보면 네. 건강치가 못하니까 더더욱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었겠죠. 예, 예, 예. 대주님은 죄송하지만 네. 머리 깎고 승리되셨어야 되는 분입니다. 아, 제가요? 네.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일단 장애가 있어서 아프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선생님 자체가 네. 저와 같이 이런 쪽이든가. 근데 이런 쪽은 아닙니다. 아, 네. 스님 쪽으로 아, 가셨어야지 네.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설법 들으시면서 불법 제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분이. 가정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사람의 특히 여자의 배신배반 같은 거를 평생 안고 살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자 물론 네. 필요하죠. 사장님도 남자시니까. 네. 근데 잊지 마세요. 인연 갖는 사람들은 사장님 거 빼먹을 사람들이고 등골 빼먹을 사람들만 만나지.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여자분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본인이야 서류로 완전히 끝났지만 거기는 서류도 안 끝났는데 뭔 수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 결혼하는 여자가 아니고요. 이게 좀 수도자입니다. 수도자. 보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서류가 안 끝났다는 건 남의 사람이라는 거죠. 남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네. 신을 섬긴 사람도 네. 수도는 괜히 수도합니까? 아. 네? 수녀는 누구 섬겨요? 성모 마리아, 하느님, 예수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 거를 당신이 뭔 수로 하나요? 미친 거 아니에요? 봐요. 네. 처음에 앉자마자 이거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네. 내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자 얘기를 했죠. 네, 있습니다. 무태 나와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나와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요. 본인이 아. 승이 됐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승이 뭐예요? 수도자잖아요. 그 사람들도 네. 다 여자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없이 신만 섬기는 게 수도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결혼이란 걸 한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결혼이 지금 잘 됐습니까? 결혼 삶이? 보세요. 애들 셋이에요. 몇 살, 몇 살, 몇 살이에요? 이제 한 명은 스무 살이고 딸내미는 둘이 쌍둥이인데 열아홉 살입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당신 생각 잘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네. 당신이 지금 사랑을 차릴 때가 아니라요. 네. 쌍둥이들 그 나쁜 길로 안 빠지고 그쪽으로 학생으로 대학교로 제대로 가고 그런 걸 걱정해야지 뭔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너 부모세요, 아버지. 네. 뭔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됐지. 배부른 소리하고 있는 거지. 어디서 사랑 타령이에요. 여자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자를 찾고 있고 또 그걸 따가 그 여자가 또 일반 여자도 아닌 수녀? 얼마나 더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요번에 그 사람 보내면서 너는 상처받은 게 없어요. 애들 그 마음의 상처, 특히 쌍둥이 중에 작은 애. 그건 상처가 굉장히 커서 못된 생각도 하고 있거든. 못된 생각이라는 게 뭐야?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 그렇죠. 성적 제대로 나왔겠냐고. 아니요. 원래 총명한 것들이 엄마 아빠 시끄럭저끄럭하고 막
사네 못 사네 이혼하네 어쩌네 엄마는 앞만 봐도 바람난 것 같고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죽을까 말까 못된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애비란 놈은 와가지고 대전은 여자 얘기라고 앉았고 니미씨 이제부터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남의 탓하는 거 일단 그런 거 탓하지 마시고 사랑 타령 그만하시고 더군다나 가져서는 안 될 거를 또 가지려고 하는 거 당신이 목숨이 12개예요? 죽어도 그만이죠. 왜? 그만큼 당신이 좀 나쁜 거라고. 자식들도 지금 그렇게 별로 크지가 않아 당신한테는 지금. 굉장히 본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으로 살아오셨고 커오셨어. 그거는 부모님들이 만드신 거고 그럴 수밖에 없고 아픈 손가락이니까. 근데 본인이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지금은 애들한테 오링을 해서 내 새끼들 혹여라도 응? 쉬운 말로 자살하고 막 이러는 게 남의 집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닌 걸로 본인 그 정도 지금 안 좋아요 애가 둘째 쌍둥이 둘째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큰데 애비란 작자가 사랑 그거 그만하시고 어디 가서 정말 남자로서 그게 풀고 싶으시면은 돈 주고 어디 가서 하시고 에? 그리고 그걸로 풀고 사시고 마음속에 여자는 그냥 연예인들 사랑하시고 마음에 두고 사셔요. 안 가져야 될 걸 가지니까는 화근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원래 처자식이 아니라 승이 되셨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선대 조상님들이 쌓은 업장 본인이 부처님 성경하면서 본인이 그 전생에 쌓았고 부모 선대 조상들의 업장까지 다 그 업장 소멸하기만 바빠도 지금 바쁜 사람이 무슨 사랑탈이에요. 본인이 와이프한테도 따뜻한 말 안 하고 어떻게 본인이 밀어낸 거예요. 알아요? 가만 생각해봐요. 작년, 재작년을 본인이 얼마나 유독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오죽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 새로 생겼기도 했지만 애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으니까 도장만 찍어달라고 할 정도면은 본인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쵸? 그럼 싫게끔 본인이 얼만큼 그 사람을 싫게끔 본인이 만든 거잖아. 애들 엄마도 안 좋아질래니까 본인이 더더욱 밉다가 그 전까지는 참고 살았어. 근데 더더욱 미우니까 박차고 나갔다가 딸은 만나서는 안 되는 인연을 만난 거지. 그러니까 그 인연에 빠져들 수밖에. 왜? 우리 윤씨 대주한테는 받을 수 없었던 따뜻함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성적인 측면으로도 그러니까 애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까지 필요 없을 정도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빠져들었겠어요. 이해가죠? 네. 결혼 전에 아무리 알았다는 인연이지만 결혼하고도 본인이 헤어지고 나서 안 될래니까 헤어졌던 거예요. 지금 다시 만난 거는 인연이니까 다시 만난 거 아닌가? 절대로 오판하지 마세요. 우리 대두님 그거 없습니다. 아, 여자분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나마 애들 셋을 얻은 것도 그 애들 엄마 때문에 얻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자식도 없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스무 살짜리가 대리 아버지네. 큰아들이 스무 살? 예. 걔가 어른이라고. 이 철없는 양반아. 예. 응? 걔가 어른이야. 속에서 천불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고 다 했는데도 동생들 때문에 지가 눈물 못 보이고 아버지 몸 불편한데도 저렇게 매일매일 일하니까 아버지도 가였고 엄마 저렇게 뛰쳐나간 거 믿고 화는 나지만 한편은 이해도 가고 근데 지 마음 한 구석을 갖다가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고 아들은 그러고 있다고 이, 아유 네.